타임즈. 네, 금메달을 상징하는 아즈텍 골드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 시리즈죠, 계속? 그렇습니다. 올림픽 시리즈. 이제 동계 올림픽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올림픽 화이트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올림픽에다가 눈에다가 금메달까지 네. 아주 그냥 3종 세트로 잘 나왔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 1960 텔레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670에서 730으로 거의 60만 원 가까이가 올랐는데 오르면서 이제 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격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네. 비판을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 그만큼 또 좋은 소리를 갖고 있었던 것도 뭐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두 개는 시리얼 넘버만 다른 완전히 같은 모델이 색상까지 같은 모델이어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 모델은 뭐 색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남은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같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뭐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으로 디자인 점수가 조금 달라질 네, 수도 있고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뭐 일단 들어봐야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쁘네요. 이것도 좋습니다. 아즈텍 골드도 동계올림픽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는 우리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가 네. 중국팀 쇼트트랙 중국팀 코치로 갔더라고요. 어우 네. 전이맨이야 전이맨. 진짜로 제대로 된 전이맨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대표 팀과 또 중국과의 그런 어떤 미묘한 자존심 대결의 그 양상이 더더욱 재밌어졌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뭐 전통의 강호이기는 하지만 안현수 선수가 이제 러시아로 그때 이제 귀화를 하면서 그때 또 3관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을 독식하던 시대는 또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무한 독식 체제를 끝내지 않고 있는 종목은 양궁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그냥 태권도는 이제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분만 없어요. 남고 뭐 네. 이제 메달은 다 갖다 줘버렸고. 그냥 뭐... 또 허벌나지 않았는데 진짜 노골드가 네, 처음이었죠 네. 저번 하계 올림픽 때 외국 선수들이 그냥 너무 날라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권도는 그냥 우리 거긴 네. 했었어 거의 이 정도 네.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 쇼트트랙도 또 이번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독식을 다 데스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을 대하는 선수들의 자세 그리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예전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무슨 막 국위선양을 위한 전사들 막 은메달을 네. 따면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막 이랬던 게 80-90년대 때는 너무나 당연하던 일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 예. 모든 이렇게 다 대의 명분을 세워갖고 그렇죠. 국선양을 해라 뭐. 그러니까요. 외화를 획득해라 뭐.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은메달에 그쳐. 그러니까 기사 표현 헤드라인 자체가 뭐뭐 누구 선수 은메달에 그쳐. 그쵸. 예. 금메달 획득 실패 막 예. 이런 식으로 나왔단 예.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누구누구 선수 뭐 최초로 예. 뭐 한국인 최초로 뭐 육상 트랙 종목 뭐 4위 뭐 10위 안에 필드 들었다. 종목 4위 뭐 결승에 그러니까 진출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도 아니 뭐 선수들이 가 갖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된 거지. 이렇게 그리고 예. 옛날에는 이제 메달도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은메달 하나보다 밑에 순이었고 그렇죠.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보다 밑에 순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아예 메달 전체 개수로 순위를 네. 매기는 경우가 더 많고 네. 아예 순위 자체를 산정하지 별로, 않는 경우가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무래도 텐션 자체가 네. 메달을 막 쓸어 담아야 네. 막 획득해야 네. 돼 뭐 이런 텐션도 아니고 선수들도 네. 그냥 자기들끼리 나름 잘 즐기고 국민들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적당히 찾아보는 텐션 이 정도가 저는 딱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만약에 아직도 그 지구가 반으로 양극화로 나뉴어져 있을 때는 냉전 체제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독이 짱이었죠. 아. 동독이 한 80% 갖고 간 것 같아요. 동독이. 예, 뭐 체코, 동독, 소련 뭐 다 갖고 간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 중국은 좀 그 미치고 중국은 한 다섯 개, 세 개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막 이렇게 올라갔죠. 갑자기 막 뭐 체육 굴기 뭐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올림픽에서 싹쓸이 했던 거 동독 아니고 서독 아니었어요? 서독도 많이 했는데 동독이 싹쓸이 했습니다. 동독이었나? 예, 예. 어쨌든 동구권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래.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메달 순위 진짜 높은 나라들로 늘 있었던 게 소련, 독일, 미국, 중국 막 이런 예, 예. 나라들이 이제 쭉 올림픽 순위가 있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88년도 올림픽 때 4위를 한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죠. 성적이었죠. 네. 예. 금메달 12개. 뭐 그렇습니다. 예, 12개, 네. 12개. 어우, 지금도 12개 따려면 힘들 텐데. 그때도 12개 땄고 그 다음에
88올림픽 다음에 바르셀로나 때도 12개, 예. 아틀란타 때도 12개, 오, 뭐 맞아. 계속 우린 12개였고 12개였어. 그러다가 뭐 13개, 뭐 10개 막 이러다가 이번에 최초로 한 자릿수밖에 못 땄어. 아, 저번 하계 올림픽 8개인가 때 7개인가 예. 6개였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 메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건강하게 네, 모쪼록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즐기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침대 좋더라고, 네, 침대. 침대가 스마트 기가 침대. 막히네. 꿀잠 네. 주무시고요. 네. 자, 오늘은 아즈텍 골드. 얘또 세부 스펙은 똑같죠. 네, 동일합니다. 그 색상표도 다 똑같아요. 픽업도 똑같은 거고 무게만 3.42kg로 한 네, 30g 약간 무겁 무겁습니다. 약간 무겁. 3.38, 3.39, 3.42 이렇게 왔어요. 지하 730만 5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3.42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뚫려 77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헤비렐릭 라커 피니시고요. 투웨이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4개, 60년대 오벌 C쉐입 4개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고요. 지판은 플랫 램 로즈우드,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9mm 3A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어요.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프렛, 핸드와운드 트위스트 텔레픽업 2개,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바로. 사운드룸.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마샬이고요. 뭔가 좀 다른가? 우리 한 다른가? 번만 들어볼까요? 네, 비교해서. 마샬 요거 지금 네, 리어 픽업. 같은 리프건. 요 정도 중간 힘으로 쳤습니다. 네. 한번더 몰래 한번 갔구나 안 돼. 아 이게 좀더 땡땡 하는 느낌이 하이 쪽에 좀 펀치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존재감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 그쵸. 같은 힘으로 쳤을 때 땁땁 하는 그 느낌이 네. 어택감이라 네, 그런가? 조금 더 센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좀 예.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 금색이고 하니까. 금메달, 은메달인가? 그런가 봐요. 사운드의 존재감이. 예. 네.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우열이 있는 건 네.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 자. 조금 더 튀어나오는 느낌. 자, 듀얼리스트 한번 해보죠. 뭐. 시원시원하고 좋은데요? 레드락
이게 더 좀 신나네요. 네, 네. 좀 치고 나오는 맛이 네, 있으니까 신나요. 마샬. 좋다. 좋습니다. 오, 좋다. 메이킹. 우와, 좋네요. 된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너무 좋아.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제일 좋아. 좋네요.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게 네. 건우 1, 2, 3번 중에 뭐가 질래? 하나 주면. 3. 3. 최 PD님은 3번. 선생님 3번. 저도 3번이에요. 저도 3번. 아니 이게 확 꽂히는 게 예. 있네요. 아니 1, 2번이 물론 너무 좋았습니다만 어떤 존재감이나 사람 홀리는 매력이 3번에서 이게 뭔가 약간 훅 이렇게 좀 올라오는 네.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하네. 좀 볼드해. 좋습니다. 예. 매력이 넘치네요. 보통 우리 이런 것을 하면은 선호도 하면 늘 갈리는데 예. 이렇게 완전히 몰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없는데? 가격도 다 동일한데. 예, 좋습니다. 반주에서 들어볼게요. 뭐 여기서 발군일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야, 그 혜성같이 등장한 금메달 오마카세. 혜성같이 등장한 금메달 오마카세. 네. 저는 어? 이 집은 배부르네? 야, 이 집은 배부르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가 뭐 영양가가 있다 그러더라. 뭐가 좀 네. 많이 들어와요. 아, 맞아요. 단백질이 좀 많아. 약간 영양가, 영양가 확실히 좀 더 있어요. 열량이 좀 높은 느낌이에요. 네, 그 괜히 그 회에다가 막 금가루 뿌려주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괜히 뿌리는 게 아닌가 봐. 아, 영양이 좀 더 있나? 네, 아, 분명히 영양이 있겠습니다만 네. 까마는 해볼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7이요. 어마어마한 점수 나왔네.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3점. 아, 그래도 똑같네. 83점. 아, 좋다. 좋습니다. 지금 1번과 2번이 둘 다 81점이 나왔고요. 저희가 가격 오르기 전에 했었던 670짜리, 네. 670짜리 60 텔레커스텀이 그게 82.5였거든요. 아, 2.5니까. 네. 그것도 그거보다도 넘었어요. 83. 지금 60 텔레 중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역시 금메달이네요. 금메달이네. 네, 금메달 오마카세. 네. 자, 오늘 아즈텍 골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아, 사운드가 확실히 좋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네.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까 뭐 개인 톤이나 우리 네 명이 다 이렇게 좀 존재감이 있는 톤을 좋아하나 봐요. 뭐 이것도 취향이겠죠. 그치, 근데 사실 늘 그런 것도 아닌 게 뭐 네. 텔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땡땡거리고 비어 있고 불편한 톤 자체를 멋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차죠, 좀. 네, 그 매력 포인트에서 공감대가 네, 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83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로 가볼게요. 올림픽 화이트입니까? 네, 아주 멋있게. 저 사람이 아마 이 사람하고 같은 유형 같은 것 같아요. 네, 것 같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예. 어, 여기 뭐 탄띠를 차고 여기를 이렇게 까. 뭐 팔토시를 뭐 무슨 재질로 하는 거야? 여기 사포를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가 하여튼 네. 장난 아니게 까져있는 스트라토캐스터. 네, 탄디랠리. 예. 네, 탄디랠리 195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